북발견 일본 가정식 요리 전문점 뭐라고 했죠? 일본 스노 가정식 요리 전문점 카메라를 내리면 안 되고 그럼 들어가서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따 봐야겠다. 아가리마시다. 아가리도 고자이마시다. 아가리마시다? 스고 그게 아니라고 쓰여.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그래서 오늘은 일본식 가정집에 왔어요. 가정집 아니고요, 식당이고요. 네, 가정집 식당에 왔어요. 근데 특징이 젓가락이 원래 휘어있나요? 원래 가정에서는 이렇게 먹어요. 아, 휘어있는 걸로? 네, 왜냐면 가정통신문을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뭘 먹는 거예요? 하지만 가정식 때 조촐한 가정식 조가 대 조가 한보더 아시나요? 아, 알죠. 한보더 맞추기 게임. 아, 오카상. 오카상 핫도그 텔레비 료신 김 PD가 태어난 날은 언제 일까요? 저요. 2명. 아니요. 저요. 56만 명. 네.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어떤 날을 물어봤어. 네. 핫도그 TV의 여신 김 PD가 저요. 2월 16일. 땡. 땡. 아니야. 그게 내가 근데 그걸 모르는데 어떡하지? 아, 잠깐 오늘 며칠이야. 정답. 3월 18일. 정답. 핫도그 텔레비 위험등 이번 기동 기능 몇 일까요? 핫도그 TV의 기념품이 기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핫도그 텔레비 위험등 이번 기동 기능 몇 일까요? 정답 170. 정답. 제가 또 추천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고민했는데 뭐 먹고 싶어요? 복수한다. 아, 뭐 먹고 싶어요? 아, 진짜로 한번 제대로 푸짐한 한상. 진짜 푸짐한 한상? 네. 자, 그럼 저는 푸짐한 한상, 얘는 조촐한 한상. 아, 오늘 한 입만 움직였어야겠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할까요? 번외 게임을 맞추면 한 입만 할 기회를 두 번 드립니다. 아, 오케이. 못 맞추면 한 입만이 없어요. 미국에서 유래도 인원으로 잉글리쉬에서 이건 페이크다 먼청 이들을 아문제는 이르도 하기를 음모를 가요. 가요? 미국에서 유래도 인원으로 잉글리쉬에서 이건 페이크다 먼청 이들을 아문제는 이르도 하기를 음모를 가요. 멍청이들아 이래도 할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를 골리는 문제가 확실해. 골리는 문제인데 진짜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힌트. 산소 문제. 산소.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정답. 1덕 이름 뭐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한 입만 기회 두 번. 오케이. 오. 자, 그러면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야. 푸짐하니까. 너무 푸짐하다. 와우. 와우. 여기 소고기까지 스골이에요. 뭐예요? 근데 진짜 조촐하네요. 오, 와. 쉣! 나도 먹은 멍청. 아니 실제로 일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영화나 애니 이런 데서 먹어보고 싶었어요. 나또 이렇게 비비는 거 맞죠? 제가 나또 알거든요. 와, 이거 뭐야? 안 먹어봤어요 그거? 네. 먹어볼게요. 물어봐 주세요. 이거 맞나? 잘 먹고 싶었어. 일본 왜 젓가락 쓰는 줄 알아요? 아, 교육인사. 네. 뭔 맛이지? 아, 근데 뭔지 알겠어. 그냥 젓갈 먹는 느낌 있죠? 깨요, 간이 엄청. 괜찮은데? 응? 통닭 먹는 느낌 같으면. 아, 저 한번 먹어볼게요. 찌를 내거든요. 한번 털고 가야지. 당신이 제대로 실수하신 거예요. 1라운드 음식 바꾸기. 지금 바꿔도 돼요? 이걸 이렇게 바꿔. 지금 라운드 동안은 바꿔서 드셔야 돼요. 드세요? 드시는데요? 아, 드세요? 겁나 맛있어. 이게 저게 나오냐, 걸려도. 먹어볼게요. 낫또. 낫또를 제가 못 먹거든요? 낫또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 와,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 낫또가 진짜 청국장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진짜 심하게 나. 좀 발냄새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먹어도 야, 못 먹죠. 이런 건 아닌데. 맛 리뷰를 좀 해봐요. 이게 무슨 살이에요? 살치살. 살치 먹으면 살쪄요?
아, 좀 살치지 마. 소스에 한번 찍어서.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다음 음식 주세요. 우와, 뭐야 이거? 오 예. 계란. 와, 진짜 이게 뭐예요? 정자를 저것도 먹어볼게요. 왜꾸 더브 더브 밥. 무슨 맛이냐면 데리야끼 치킨 계란밥. 간이 되게 고소하다. 약간 삼삼한데 계란의 비린내 있죠. 비린맛 섞여가지고. 아, 좀 얘기하자. 아니야. 가정에서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다. 그럼 내일부터 살지 이러면. 내가 이 정도 음식 해주는 엄마였으면 내가 안 싸웠지 엄마랑. 우리 엄마. 진짜 어머니 비하 발언 좀 하세요. 보시면 서운해하시겠다. 나 우리 엄마 좋아해. 그래? 어머니 너 싫어하시던데 엄마. 그런 언급은 좀. 알겠습니다. 다음 음식 주세요. 뭐야 저건? 이건 뭐죠? 오스키야키. 스키야키야. 컵라면. 일본식 컵라면. 이게 끓으면 이제 거기다 스키야키를 넣는 거야. 아, 여기다가 그 찍어 먹는 거. 잠깐만, 너무 예쁘다. 갑자기? 왜? 찍었는데 뭐야? 아, 이러면서 오늘 원래 이런 거 찍어줘요. 아, 이건 찍으면 안 되겠다. 아, 뭐야, 삼. 진짜 스토리 올리면서. 자, 그러면 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익은 거 같은데 좀 달라요. 한국식 그거 면이랑. 아까부터 끓였어야 돼. 오, 오, 야! 면이 있었어, 안에. 먹어봐, 먹어봐. 전체적으로 맛이 삼삼하다. 면이 좀 아쉬워요. 맛없는 잡채 먹는 느낌이랄까? 국물은 근데 진짜 끊는 거. 진짜 라면집 가서 먹는 거. 자, 이거 먹어볼게요. 이제 조금 익었거든요? 맛이 어중간한 맛이지? 빠뜨렸거든요. 너무 세요, 다 하루 종일 심심하다가 진짜 너무 바빠졌어요. 뭔가 한 입만 하고 이거 벨 누를 뻔했어요. 두 번째 한 입만. 아, 숟가락. 아니, 유부주머니 뜨거운데. 유부주머니. 아, 당신 그거 아주 위험한 결정이에요. 지금 김 보세요. 이미 했어요. 근데 진짜 뜨거울 것 같은데. 어때요? 뜨거워. 사장님들도 한 잔 같이 드셨다. 아, 예. 네, 노른자에다가 쓱 스키야키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아, 그럼요. 소스 찍어 먹으니까 간이 많네요. 다음 음식 주세요. 뭔데? 와,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다. 큐카치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큐카치. 우와, 나도 뭐 카레에다가. 아, 명란구이. 아니, 나도 괜찮은데? 무슨 카레예요? 일본 카레. 일본 토마 카레. 이거 그대로 바로 익힐까요? 아, 이렇게 구워 먹는 거야? 아, 이렇게 구워 먹는 거. 신기하다. 저 카레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본식 카레가 어떤 거 한번 맛볼게요. 오, 이거 맛있다. 아, 한 입만 뜨고 싶은데 라운드 바꿔볼게요. 나올까 봐 돈을 보세요. 다 먹을게요. 내가 아닌 것만 담백한데 짭짤구리한 그 맛이 있어요. 튀긴 거예요? 네, 고기를 겉에만 튀긴 거예요. 그래서 고기인데 아주 엄청 담백해요. 진짜 비싼 소고기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근데 이거는 맛이 달라요. 아, 하이라이스 같다, 얘가. 하이라? 하이라이스까지는 아니고 약간 헬로우라이스 정도? 하이라이스까지는 안 갔어요. 바이까지는 안 갔어요? 바이는 아니고 헬로우라이스 정도. 명랑구이에요, 이게? 마요네즈에 어울리나 보다. 진짜 제가 마요네즈 제대로 끊었어요. 뭐지? 혹시 하나를 지금 다 먹었어요? 네, 이거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일단. 볼 때가 아니야. 명란젓이 이만큼 있는 걸 다 먹어, 이놈. 응당이 따요. 저는 이렇게 일본집 아들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좀 신선한 음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인식 전골, 화로구이 이런 거 처음 먹어보잖아. 그쵸. 다 맛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랑 맛이 절대 차이가 없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 그래갖고 먹으러 많이 가잖아요. 운동 같은 거. 다음에는 더 재밌고 맛있는 박자 오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